예, 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체데크 유로바이크 전시회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헬멧 하나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 모시고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한국 업체 중에서 이번 유로바이크 전시회에 같이 참여한 업체가 제작한 건데요. 제가 혼자 설명 어려우니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예. 이 헬멧을 이제 개발하신 사장님 옆에 계십니다. 1K라고 불리우는 헬멧인데, 예. 예. 요렇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이쪽이 앞쪽인가요? 예, 앞쪽에 요렇게 해서, 요거는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선글라스가 붙어 있는데, 이게 재밌는 점이 이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써보니까 안경을 쓰고서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점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여분의 예, 이렇게 쓰지 않을 때는 예, 위쪽으로 접어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분의 또 하나의 이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다가 예, 얘는 필요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앞에 뭐 흙먼지가 묻거나 또는 예, 이 조도라고 하나요? 이거 저 투명도를 다르게 해서 야간에는 조금 약한 걸 쓰고 낮에는 좀 강한 걸 쓰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제품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완성도가 상당히 있고 아마 유럽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님 이거 출시가 언제 정도 예상이십니까? 9월요. 9월? 예, 예, 예. 9월이면은 이제 올 가을부터는 제품이 출시가 되겠네요. 저희가 나중에 구매는 뭐 여러 대리점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겠죠. 예. 예,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고, 그리고 두 개의 또는 세 개도 가능하다고 그럴 수는, 두 개의 그 조도가 다른 그런 안경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또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요 부분이, 잠깐만 벗겨져 보세요. 요 부분이 지금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탈부착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뭔가 패셔너블한 자기를 표현하시는 여러 아이템을 또 여기 사이에 넣는다든지 해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확장하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예, 재밌는 헬멧인데 예, 나중에 출시되면은 예, 저희 샵에도 한번 진열을 해보고 여러분들 만날 때 체데크와 함께 연기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아무튼 큰 성과 있으시게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1K 예, 헬멧 소개드렸습니다.